할 거는 이제 요거 가계부. 아니 제가 정리하면서 그 영수증 있잖아요. 레시피가 많은데 그걸 좀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, 아 그냥 버리면 좀 아깝잖아. 내가 그거 하나씩 뽑아서 왔는데,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, 이 구성을 볼게요. 일 소비 계획 나와 있는데 대충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빼고, 자 이런 거 대충 이런 거 일 소비 계획이네. 잠깐, 계획이네. 결과적으로 나온 거 안 나왔나? 야 계획이 아니네 이거. 그래서 월결산 나와 있는데. 아 이런 거 됐어. 이런 거만 씁시다. 그래서 망했네.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그거. 보이나? 보이긴? 자 보세요. 이렇게 할게요 그럼. 저거 딱 저기 안 보이는 시즌에. 그렇지. 근데 필기 도구는? 없어요. 그럴만하지. 그럴만하지요. 이것도 다 돈이거든 여러분들아. 팔면 돈만 나와. 남자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, 근데? 언제야 이거? 1월 11일? 잠깐만.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? 지금 이거 2017년에 하고 공사 이렇게? 어차피 이거 한번 쓰고 버릴 거야. 1월 11일 이 레일로우스 많이 쓰다라고 보니까 1월 11일은? 1월 11일 무슨 요일이야? 저 2D 영수 많이 보고 딸쳤잖아. Saturday. 이게 뭐야? 아 카드. 카드 사용. 레모네이드. 3000. 카드. 배달 팁. 버리게요 이제 이건 바로. 1월 17일 토요일 금요일 복싱가 하나 복싱가 하나 손 닦아야 되는데. 네. 왜냐면 이거 발암물질 있거든요, 얘들아. 모르시나요?
봄 비치.